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여기 목포 온 지가 한 3개월,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네. 집은 부산이고 그 전에는 대전에 있었어요. 네. 6시간 그렇게 제가 이제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차를 운전해서 집에 가면 네. 거의 녹초가 되어서 쓰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가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정을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런 빡빡한 일정을 네. 아무런 피로도 안 느끼시고 네. 아주 열정적이고 그리고 네. 관객들의 같이 할 수 있는지 그게 네.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 방송을 들으면 항상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조금 제 인생을 약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참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네. 스님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가지고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 그 차이가 나하고 자기하고 차이는 나는 집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는 집이 있기 때문에 맨날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기도 집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무 자기 안 기다려요. 자기가 기다린다 그 생각을 없애고 여기서 목포 사는 사람들 부산 놀러 한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그러니까 부산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성은 운전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목포 구경 왔거든. 오다가 화순 들러가 무등산도 보고 거기 또 아는 사람도 만나보고 또 그 뭐예요 화순에 들러가 또 사람들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군수도 만나고 거기 또 사람들이 이러와 대화도 좀 하다가 오다가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주로 이렇게 딱 오면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어때요? 광주로 더 가도 돼요? 그게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이면 올 줄 알았더니 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그래서 차에 오다가 또 김밥 얻은 것도 먹고 그렇게 해서 다니는데 재미가 억수로 있죠 뭐. 언제 또 좀 있으면 봄 있으면 가다가 시간 나면 차 대놓고 또 숙도 좀 뜯다가 오늘 여기 하고 이제 내일 어디냐 청주니까 오늘 밤에 청주 가야 되거든요. 엄마가 또 차에 좀 자고 그러고 좋죠 뭐. 운동은 특별히 안 하세요? 이렇게 하루 두 시간 서 있는 거 운동 아니야? 운동 특별히 못 해요. 그게 뭐 건강을 어떻게 지키겠다, 뭐 어떻게 하다 이런 생각할 여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산 갈 때 집에 간다. 아, 내가 멀리 떨어졌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그렇고, 아이고 어떤 사람은 한 곳에 너무 살아가 지루한 사람들 많잖아, 그죠? 자기는 그냥 목포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 부산을요? 이제 안 갑니다. 아니, 자기 뭐 6시간 걸린다 뭐. 이제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갔었는데요. 예. 이제 안 간 지가 설날. 그럼 예, 별거 아니네 뭐. 일주일에 한 번 부산 맨날 놀러 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좋아요. 또 가면 부모님도 뵙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생각 나름이에요. 군복 입혀가지고 총 메고 설악산 올라가라 그러면 죽겠다 그러고 저기 등산복 입혀가지고 배낭 짊어지고 올라가라 그러면 좋다고 히락거리고 올라가고 그러잖아. 다리 아픈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지. 그러니까 이걸 일하러 다닌다 하면 중노동이고 놀러 다닌다 하면 재밌는 거고 그래요. 또 이것도 강이다 이러고 내가 만약 강사로 받고 일하면 이거 중노동이에요. 그죠? 근데 대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 길 가는 사람 여기 앞에 목포 시내 앞에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내 얘기 좀 들으세요. 그럼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미친놈이라고 다 그냥 갈 거예요. 만 원씩 줄 테니까 들어라 그래도 두 시간 안 들으라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 돈도 안 줘도 다 와가지고 듣겠다고 앉아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죠. 여러분들 저기 가봤어요? 젊을 때 어디 뭐 이렇게 디스코장 같은데 춤춘 데 한 가본 적 있어요? 예.
그러면 무대 위에서는 전문 춤꾼이 무대 추고 여러분들 밑에서 추잖아, 그죠? 예. 그럼 밑에 추는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고 위에서 추는 사람은 일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예. 똑같이 추는데 위에는 뭐 하고 있다? 일하고 있고 밑에는 놀고 있어요. 30분 연장하면 위에는 죽는다고 항의해요. 밑에 사람 좋다고 공짜라고 놀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논다 그러고 여기는 일한다 그래요. 차이는 딱 뭐예요? 하나는 돈 주고 하나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죠. 그러면 돈 주고 돈 받고 차이가 왜 그럴까? 돈 주고 한다는 거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노는 게 목적이에요. 춤이 목적이에요. 돈 받고 한다는 건 뭐예요? 춤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그대로 목적이 안 되고 돈을 위해서 몸을 파니까 그건 괴롭고 이 돈 내고 추는 사람은 추는 게 목적이에요.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저기 부산 갈 때마다 부산 가는 회비를 한 10만 원 내고 가면 어때요? 운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그 척 드라이브 하는 경비를 한 50만 원 내고 해봐요. 억수로 재밌지. 돈을 좀 적게 받아 그런 건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 노릇 하느냐. 수처작주라. 어떤 상황에도 자기가 주인 노릇을 딱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주인인지 객인지 몰라. 한참 지켜보면 알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인사받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네?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받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하는 사람. 예, 보세요.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람, B사람한테 5만 원을 딱 줬다 그러면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죠?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받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항상 끌떡거리잖아. 받으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항상 객노릇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놀 때도 돈을 탁 내고 놀면 지가 뭐다? 노는 게 되는데. 주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뭐든지 받으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느님한테도 받으려 하니까 하느님이 주인이고 내가 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세상 이거 운행한다고 힘드시죠? 내가 주스 한 잔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럼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문제다. 그러니까 뭐 몸을 어떻게 움직이냐, 예비 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움직이고 시간이 어떻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해방은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이냐, 그다음에 뭐 월급이 얼마냐 이게 아니고 바로 노동이 놀이화되는 게 해방이에요. 진정한 노동의 해방은 노동이 놀이화하는 거다. 자기가 좋아가지고 고스톱 치면 밤새도록 쳐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만약에 회사에서 밤새도록 하면 특근수당 내라고 난리잖아. 고스톱 칠 때 특근수당 받고 쳐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인 삶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내가 억지로 불려와가 강의를 하면 노동이 될 텐데 내가 좋아서 와서 하기 때문에 이게 놀이에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 밑에서 골골골 하다가 여기 와서 한 2시간 놀다 나면 막 기운이 싹 좋아지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어차피 사는 인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을래요? 실컷 놀다가 죽을래요? 실컷 놀다가 가세요. 실컷 놀다가. 이렇게 오늘 이 두 시간도 이게 놀이라고 생각하면 놀이고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노동이고 그래요. 이거 만약 여러분들 5만 원 받고 여기 들으러 왔으면 이거 노동이죠. 그럼 내가 한 시간 연장하면 기분 나쁠까 좋을까? 기분 나빠요. 그래서 강의 중에 제일 힘든 강의가 어딘지 알아요? 강의 중에 제일 힘든 강의. 내가 강의를 갔을 때 제일 강의하기 힘든 강의. 1번 방송국 강의. 거기 방송국에 앉아 듣는 사람이 3만 원 받고 듣거든요. 그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일하는 거, 일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 대놓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두 번째 힘든 거. 공무원 사회나 회사나 직원들 아침에 무슨 특강이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동원해가 이렇게 뭐예요?
출근표 찍고 아까 강의 썼다고 사인하고 앉은 사람. 그 사람들 강의 듣기 싫은데 그거 들어야 점수 준다 그래가 들은 사람. 그런 사람도 어지간하면 와서 잘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학교 갔을 때 학생들 그 특강식 해가지고 선생님 교수가 동원해가 특강식 해가지고 억지로 듣는 거.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 진짜 아무리 잘해도 3분의 1은 차요. 억지로 듣기 때문에. 노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눈이 반달반달하게 듣는 거 이런 건 억수로 재밌어요. 강의할 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거지. 웃고 이러잖아. 코미디보다 더 재밌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보내느냐. 하루의 삶을 이렇게 맨날 놀면서 보내야 돼. 왜 노나 그러는데 아니요 맨날 놀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밥할 때는 뭐하고 논다? 요리하고 놀고. 아시겠어요? 회사 가서는 이것저것 만지고 놀고. 만약에 퇴직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은퇴 있으면 돈 안 받아도 회사 가서 놀고 싶어요? 안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민원 접수받으면 사람들 이렇게 내가 뭐요 인생 상담해듯이 그 민원실에 앉아가 사람들 오는 거 쫙 이렇게 들어주고 놀고. 나는 젊을 때 수행한다고 한참 할 때 만행하러 다닐 때는요. 종로에 서울 종로에다가 저 돗자리 하나 까놓고 딱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쳐다봐요. 가만 보면 재밌어요.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놈도 있고 여자 없나 이래가지고 살핀 놈도 있고 거기 가만 앉아가 며칠을 사람을 지켜보면 처음에는 쑥쑥 지나가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데 계속 지켜보면 온갖 사람의 형태가 다 보입니다. 그 얼마나 구경하면 재밌는데. 그러니까 돗자리 가놓고 가만 앉아도 재밌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재밌지. 그래서 이게 놀아야 돼요. 그러면 건강할까 안 건강할까? 건강하겠죠. 화장 안 해도 예뻐져요. 좋은 거 안 먹어도. 예, 다음 질문.